안녕하세요. 메리니를 메자랄로 매념의 나비효과입니다. 이번 강의는 3강 후속 강의인 메소 아끼는 매생속 꿀팁으로 잡았습니다. 메이플이 메소가 나오는 구멍도 엄청 많은데 메소를 낭비하는 구멍도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메리니 분들 같은 경우 잘 모르고 더 싸게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바가지 쓰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번 강의에서는 돈을 아끼는 방법을 다뤄 보겠습니다. 첫째, 마스터리북과 물약은 반드시 경매장이나 코인샵에서 구매하세요. 대부분의 직업은 4차 스킬을 마스터하려면 마스터리북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메이플 잘 모르시는 우리 메리니분들은 그냥 마스터리북 상점이라고 되어있는 부클러만이라는 NPC한테서 마스터리북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마스터리북 20과 30을 경매장에 쳐보시면 NPC한테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물약, 이거는 시기마다 서버마다 다르긴 한데 상점에서 사는 물약은 회복량이 많을수록 가격이 많이 비싸져요. 그런데 이 물약도 경매장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매장에서 체력 회복 포션이나 마나 회복 포션이라고 검색하시면 상점에서 파는 팥빙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싸게 많이 회복시켜주는 물약을 그것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메리니 물약도 꼭 여기서 챙기세요. 둘째, 토드의 망치를 적극 이용하고 130제 이상 템에 수상한 큐브지를 자제하세요. 메리니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그냥 테라버닝 이벤트 하면서 받은 카루타 아이템이라든가 사냥하면서 얻은 에픽 펜살리르 방어구 같은 곳에 수상한 큐브를 돌립니다. 이런 짓 하면 정말 큐브값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메리니분들 확실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장비 레벨별로 큐브값을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120제 아이템까지는 큐브 사용 비용이 정말 저렴합니다. 근데 130제 아이템부터 큐브 비용이 정말 갑자기 10배가 넘게 뛰어요. 그러니까 130제 이상 아이템에 수상한 큐브 쓰지 마세요. 그럼 130제 넘어가면 잠재 능력이랑 에디션으로 어떻게 맞춰요? 하신다면은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올려드린 토드의 망치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토드의 망치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먼저 올려드렸으니까 여기 위에 눌러서 한번 보시고요. 메리니가 돈 아끼는 방법은 토드의 망치랑 친해지는 것입니다.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 메리니는 웬만하면 이거 손 안 대는 거 알죠? 토드의 망치가 불가능한 아이템이라면 몰라도 토드 할 수 있는 아이템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셋째, 주문의 흔적은 꼭 평일에 사두시고 썬데이 메이플을 애용하세요. 매주 일요일에는 항상 주문의 흔적 피벗타임이라고 주 흔적을 할 때 확률을 올려주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주문의 흔적은 일요일에 수요가 가장 많을 것이다 하는 것 정도는 예상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주훈을 일요일에 사면 비쌉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어떤 아이템을 작할지 미리 정해두시고 평일에 주훈을 미리 구입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보스에서 나오는 십자코인으로 주문의 흔적을 구할 수 있으니까 십자코인도 버리지 마시고요. 아이템을 강화할 때 썬데이 메이플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끔가다 주문의 흔적 강화 반값 이벤트, 스타포스 할인 이벤트라든지 스타포스 5성, 10성, 15성에서 강화시 100% 성공하는 이벤트 등 여러 분야에서 비용 절감을 시켜주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시기를 잘 노려보세요. 넷째, 도박 요소 최대한 자제하기입니다. 메이플 하면 역시 도박이긴 한데요. 일단 메리니는 도박보다는 확정적으로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세요. 도박이 정 하고 싶으면 레벨 먼저 올리고 스펙 먼저 올리라는 뜻입니다. 아케인 심볼 강화하고 코어 강화 끝내고 장비 아이템을 내가 만족할 수준으로 맞추기 전까지는 골드 애플, 로얄 스타일, 원더베리 이런 거 건드리지도 마세요.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하기 전에 돈만 탕진하고 게임 접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메리니 여러분에게 다루어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왕 하는 거 한 번에 다루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캐시 충전 시 팁입니다. 뭐 메린이라고 모두 무자본인 것은 아닐 테고 또 언젠가는 메이플에 돈을 쓰시게 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드릴게요. 일단 캐시 충전을 싸게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캐시 충전을 싸게 하는 방법은 크게 넥슨플레이 편의점 바코드 충전 그리고 각종 상품권 할인 구매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방법은 상품권 할인 구매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할인율이 제일 세요.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상품권, 도서문화 상품권을 액면 금액보다 싼 값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만원 충전하는데 9만 1000원, 9만 5000원 안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캐시를 메이플 포인트로 바꿔서 사용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캐시로 직접 파워 엘릭서 메포 교환권 사는 거 말고요. 좀 복잡하지만 캐시가 있으면 인기 있는 캐시 아이템을 경매장에 팔아서 그 매소를 메이플 포인트로 바꾼 다음 그 메이플 포인트로 캐시샵에서 내가 쓸 아이템을 사세요. 그 이유는 캐시보다는 메이플 포인트가 더 가치가 낮아서 2만원어치 캐시 아이템을 매소로 팔아서 메이플 포인트로 바꾸면 25,000포인트를 얻는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 물론 메이플 포인트로 사면 결과물에 거래가 안 되는 뭐 로얄 스타일, 원더베리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캐시로 사야겠지만 메리니는 도박하지 말라 그랬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강의 4강에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캐시 관련 팁은 이번에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캐시를 싸게 충전하는 팁과 충전한 캐시로 최대한 효율을 뽑아먹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돈 절약하는 꿀팁 5가지 복습해볼까요? 넘버 1, 마스터리북과 물약은 경매장에서 사자. 넘버 2, 토드의 망치를 이용하고 130제 이상 아이템에 수상한 큐브 자제. 넘버 3, 주흐는 평일에 미리 사두고 썬데이 메이플 애용하기. 넘버 4, 도박 요소 자제하기. 넘버 5, 캐시 충전은 상품권 할인받아서 싸게 하고 캐시템 팔아서 메이플 포인트로 바꿔먹어서 사용하자. 다음 강의는 4강인데 메이플에 자본을 어느 정도 투입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을 위한 MVP 작업 꿀팁입니다. MVP 실버 등급 이상일 땐 정말 혜택이 좋은 게 많으니까 4강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누르시면 앞으로도 제가 올리는 좋은 강의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아직 영상에 올리지 않은 주제 중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